안녕하세요. 빛나는 스키즈 그로우 스키즈입니다. 제가 옷을 구했습니다.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옷이 네 벌이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핑크만 못 구하고 이건 제가 저번에 구했던 거 이거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아 너무 귀여워. 그리고 이거는 신발이 놀라운 게 목걸이가 있어요. 목걸이 너무 귀엽죠? 옷을 좀 갈아입혀야겠어요. 이거는 새거 받았습니다. 이건 매니악이고요. 이번에 또 케이스 143 버전이 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 거지? 좀 만들어주지. 하트 뚱땡이만 만들고 정작 우리 애들은 안 만들었어. 짠! 이거는 세컨 월드 투어 인 서울. 서울 버전이네. 와, 신발도 이렇게 매니악으로 부츠인가? 부츠다 부츠. 와 완전 귀여운 고퀄인데요 신발? 오 지퍼도 있어. 만들기 힘들었겠다. 어? 초커도 있어. 옷이 아? 왠지 득템한 것 같아. 이거 입고 이거 입히는 거네요? 대박인데? 오 귀여워. 우와 가죽옷 단추 색깔 다른 디테일. 우와 옷 두 벌이다. 이거 너무 좋다. 이거 괜찮네. 안에 티셔츠까지 입고 바지 입고 또 이거 입어도 되겠네요. 이렇게 와 짱 귀여운데. 오 이거 좋아요. 제가 이제 옷을 바꿔겠습니다. 이거는 친구가 물려준 거. 이것도 물려주고요. 신발도 물려줬습니다. 제가 친구한테 받은 게 너무 예뻐서 지금 같이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깜짝 놀라실 거예요. 먼저 선글라스가 있습니다. 왜 안 열리지? 굉장히 많이 줬어요. 이게 두 배로 있었는데 다른 친구가 나눠서 받았습니다. 선글라스 있고 아 제가 이걸 한번 열어놓을게요. 편하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제가 열어봤습니다. 먼저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게 하나 두고 초록색 검정 선글라스. 친구가 다 준 거예요. 펜디 가방. 펜디 가방을 이렇게 뒤에 매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거는 아이고 잘 안 되나. 이렇게 뒷모습이 귀엽겠죠. 오, 우리 진이래 부자. 그 다음에 이거 뭐지? 목걸이. 아 진짜 예쁜 거 있어요. 구찌 리본. 다 구찌 리본. 아 그 다음에 이거 스케이트보드. 이게 다 지금 나라라 슝 스포보드 할 때 옆에 놔두면 예쁠 것 같죠? 옷이 있습니다. 옷은 보라색. 너무 여자 옷 같긴 한데 청바지 찐청. 그 다음에 이제 다 신발인데 보여드릴게요.
컨버스 빨간 거. 귀여워. 아디다스. 컨버스 핑크. 보라색. 이거는 여기 뒤에 이게 달렸어요. 이 옷이랑 입으면 이쁠 것 같아요. 그 이스터 때 막 입히면 이쁠 것 같죠? 이거는, 오, 이거는 완전 허리에 차는 사슬입니다. 금색. 발레리나 같아. 팔찌에 걸렸어. 어휴, 팔찌 망가지면 안 되는데. 좋아하는 팔찌인데. 으아, 어떡하지? 잠깐만요. 이거 빼고 올게요. 왜 이런 일이 있어? 이게 어떻게 걸렸지? 뺐습니다. 그 다음에, 아, 또 이제 구찌가 있습니다. 진짜 귀엽다. 근데 저 어떻게 이렇게 많이 구했지? 그 다음에 이것도 있습니다. 반짝반짝. 옛날 무대의상에 어울릴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보라색 컨버스도 있습니다. 얘랑 세트가 될 것 같죠? 그 다음에 밤색. 두 개 더 있는데 비슷해서. 이거는 이제 이거 흰색. 이거는 하얀 은색 아디다스. 이거는 요거랑 똑같은 징 박힌 거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친구가 준 우리 진일의 옷장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옷장이 하나가 지금 모자라겠네요. 제가 저 노란 옷장 있잖아요. 제가 JYP, 아, JYP 제발 이번에 케이스 1,4,3 볼전 좀 만들어 주세요. 그리고 저 옷장도 노란색 말고 핑크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. 제가 한 두 개 살게요. 너무 귀엽죠? 안녕히 계세요. 부자 됐다.